오제 해오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복화였지 아마? 오케이. 복화 1에 2 하기로 했습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기억에 남는 어려운 게 있나요? 어떤 게 어려웠나요? 이거다. 그래서 팔꿈치가 뭐였더라? 팔꿈치. 그렇지. 엘보우. 오, 잘했어요. 엘보우. 엘보우. 쓰는 법은? 엘. 비.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엘보우. 오, 어려운 거 넘어갔어. 엘보우. 엘보우. 오케이. 셀수 있는데요. 하나일 때는 on elbow라고 해요. 왜냐하면 애가 모음손이기 때문에. 팔꿈치 하나는 뭐라고 한다? on elbow. 둘 이상일 땐 elbow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dad. Dad. 될줄 알죠? A가 에 소리 내는 거 주의하시고요. That. 그다음엔 dish 쓰는 법. D, I. 그렇죠. SH가 C 소리 내줬네요. Dish. Dish. 계속해서 elephant 쓰는 법. 그렇지. L 만들어야죠. L. L러. 어 소리 옳다는데. 에울러. 어 소리. L러. 그 다음엔 펀트 남았죠? 자, 혜리야. 펀트야, 펀트야. 펀트야, 펀트야. 그렇지. 펀트죠. 그래서 그렇지. P. 자, 선생님이 펀트야, 펀트야 왜 물어봤냐면 푸 소리인지 푸 소리인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원래는 누가 내줘야 돼? F가 내는 소리잖아. 근데 자, 어떤 알파벳 둘이 이 소리 내주지? 그게 누구야? 바로 PH. 배웠었지, 그치? PH도 무슨 소리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엘러풀까지 써, 엘러풀. 엘러펀트. 오케이. 그래서 엘레판트라고 외웠어, 선생님. 엘레판트. 엘레판트. 맞습니까? 이는 무조건 무슨 소리 난다고 생각하고 스펠링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 이는 무조건 에 소리 난다고 생각하고, A는 무슨 소리 난다? 안녕히 가세요. 아 소리 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공부한 거예요. 좋습니까? 오케이. 엘러펀트 같은 거 쓰기 연습 좀 해봤어요? 쓰기 연습했어요, 공책에? 헬로우. 쓰기 연습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연습했으면 기억이 안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내가 봤을 때는. 연습을 안 했단 얘기죠? 예, 연습 좀 하세요. 혜리 이제 몇 학년? 그렇죠. 이제 곧 중학생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Elephant. Elephant. 다음. Dog. Dog. D-O-G. O가 무슨 소리 냈어요? O 소리 냈죠. 다음.
fan. fan. 하는 법? 그렇죠.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에 소리 났죠. A가 A, 에, 아, 어. 뭐라고요? 중에서 A가 됐죠. fan. 예, 계속해서 egg 쓰는 법? 그렇죠. E가 뭐 됐어요? 에, 어, 에, 이, 에가 됐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에가 됐네요. egg. egg. 다음은 door 쓰는 법? 그렇죠. 보통 오는 우 소리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오가 됐네요. 그냥 door. door. 다음 fish 쓰는 법? 오케이. sh는 무슨 소리 내고 ph는 무슨 소리 낸다. 그 다음에 ch는 TH는 그렇지. 혀를 살짝 물고 Z 소리 낸다. K Fish. 그 다음엔 K Fork. 그래서 그렇지. 한바트면 돼지고기 쓸 뻔했어. F O R for 그렇지. 크 소리 남았죠. fork. 자, 아까 전에 선생님 돼지고기 얘기했는데 이런 단어도 있어. 자, 얘는 fork. 얘는 pork. 이 pork는 돼지고기란 뜻이야, 이건. 돼지고기. 얘는 fork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쓰는 그 fork. 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피읍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피읍도 있고 P가 내는 피읍도 있고 F나 PH가 내는 피읍도 있는 거야. 다른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뭐 외국 뭐 해리가 외국 여행 갔는데 식당에 가서 포크를 떨어뜨렸어. 근데 포크 주세요 이러면 잘못하면 돼지고기를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pork인지 fork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fork. fork. 이거죠. fork. pork. 그 다음 fire 쓰는 법? 그렇지. 그렇지. i가 무슨 소리 됐어요? I가 I. Fire.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Okay. 그다음 eight. 그래서 선생님 이거 스펠링이 어려워서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상하게 소리 내면서 썼는데 그래서 해리는 어떻게 쓸까? E I 그렇지. G O 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처음 익힐 때 저 스펠링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에이그흐트라고 했어. 에이그흐트. 근데 GH, IGH에서 GH는 원래 그흐 소리였는데 둘 다 힘없는 소리라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에이그흐트가 아니고 그냥 읽을 때는 뭐라고? 에잇. 에잇. 그 다음에 오이구 very good, well done, excellent, 에이뿔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